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하위 22.6% 46곳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컷오프를 권고했는데요. 이 중에는 영남권 현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인 하위 22.6% 46명의 당협위원장이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 46명과는 별개로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현역 의원도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됩니다.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본인의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 난 사람을 할지 15% 정도 난 사람을 할지 결국은 우리 정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고 대상에 영남권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당무감사 과정에서 경북의 한 의원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소명 요구를 받는 등 상당수가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지역 현역 의원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별 지지율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고 정당 지지율보다 20% 이상 지지율이 낮은 의원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무감사위원회대로 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이제 공관위에서 또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국민의힘 현역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은 56명, 절반을 차지합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은 대체로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당무감사가 TK, PK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3년 만에 실시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여부의 중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